자, 안녕하세요. 제알람입니다. 제알람입니다. 막내입니다. 자, 오늘은 저 우리 이제 새알람 식구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막내 직원이 생겼어요. 아, 벌써 힘 빠져. 벌써 힘 빠지면 안 돼. 우리 팀 내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좀 개그 유머도 굉장히 좀 많고 뭐 약간 유행어 제조기랄까? 술 먹고 실수도 자주 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튼 에너지 넘치는 막내가 들어왔는데 이제 오늘 세아람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세차를 얼마나 더 잘하게 되는지 세차 수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막내가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하는 말을 보고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직접 계속 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차 지식이 있는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거품솔까지는 안 썼지. 네. 폼건 세차하고 그다음에 미트질? 그러니까 프리워시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절.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구 같은 경우 뭐 폼렌스나 아니면 압축 분무기 같은 경우는 처음 써봅니다.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세아람 영상을 안 본 거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 나가니? 얼어 있네요 오늘. 하여간 물류로 담당하고 있는 막내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데 오늘 일단 조금 긴장한 것 같아 지금. 카메라 앞이라고 굳었어 지금. 저희 막내가 누군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봐봐, 카메라 보이지? 이번에 쫄쫄한 영상 나갔잖아. 이번에 너요 드디어 내가 인사를 챙겨주세요. 내가 드디어 인사요. 밀어줘 한번 해야죠. 밀어줘. 이거 한거 있어, 한 거. 이거 촬영한다고 다 새 것만 들고 왔어요? 지금 우리 이게 넉넉한데 무슨 이걸 새 걸 왜 들고 왔어, 너? 아, 그러면 이거면 되는 거야? 이걸로 써? 얼만큼 넣어야 되나요? 얼만큼 넣어야 될것 같은데? 자, 내가 들고 있어줄게. 자, 새알람 영상을 잘 안 봅니다, 우리 막내가. 1:10이라고 써있네요. 아, 넣으면 되겠는데? 네. 자, 뿌려봐. 그러면. 한번 아니면 뿌리기 전에 차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라. 네. 아, 제가요? 저 혼자요? 세차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세차 안 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네, 한 달.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많은 벌레들하고 그 다음에 고속 주행으로 달리다 보니 빗물과 프리워시를 시작해 볼게요. 네. 네. 네, 트렁크 부분 좀만 더 풀어주세요. 아, 예, 네. 예. 넉넉하지가 않네. 아, 예. 좋아요. 아, 우선은 차 상태가 그냥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이거 트렁크 닫으려고 잡았던 손잡이들 보이세요? 손 모양들? 때들이 엄청 많아, 때들이. 왜 저기서 뿌리다가 네. 카메라 지금 여기 있으니까 왜 일로 와서 여기서 갑자기 뭐 또 뿌리는 척해?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영상 찍기 참 좋은 차 같지 않아요? 벌레야 미안해. 그만 뿌려. 아시야. 이거는 빼야지. 이게 뭔데? 이게 진짜 몰라. 뭐예요? 고정 버튼이에요. 고정 버튼. 아, 그럼 꾹 안 눌러도 됐어요? 그렇죠. 내가 눌러줄게. 잠깐만요. 테스트 하랬어요. 좋아요. 잠깐만요. 제가 봤어요. 테스트 완료. 세훈아! 내가 모셨어요. 또 왔어. 예. 이 정도면 될까? 좀 부족하니? 다시 갔다 와. 아, 이번에 제가 쓸 거는 파이어볼의 스노우폼이라는 건데요. 이 폼렌스 작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스노우폼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뜯어져 있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한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새 거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많이 넣네? 아니야.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한테 의견 묻지 마.
이거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하나에 얼마야? 야, 절반을 넣었네. 이게 뿌리더니 이게 폼이 쫀쫀하게 붙기 시작하니까 와! 이러더니 여기서 계속 뿌리고 있더라고. 너무 가세지. 시간은 가는데. 맞네요. 맞네요는. 잠시만요. 잘 봤죠, 영상. 그래, 그래. 네. 그런 쓸데없는 것만 봤어. 이상한 거만 기억하고 있네. 잘했어, 잘했어. 스노폼 이거 써보니까 어때? 아, 스노폼. 이게 말씀을 이제 해야지. 아, 스노폼. 네. 세차장에도 보자면 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냄새도 좋고, 냄새도 좋고, 그 다음에 쫀쫀함도 다르고, 다르고, 이거 세정력도 다르고, 어? 씻어, 씻어 봐야지 알겠지. 뭐 아, 벌써 보여 너는? 뭐 어떻게 뭐가 닦여지? 그거 같... 아예 구정물이 나오고 구정물이 있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폼이 덮어져 있는 채로 세정력이 아주 좋다고. 그러면 제가 골라왔잖아요. 아, 네가 지금 네. 맞아요. 원래 자기가 고른 세차용품이 가장 좋은 세차용품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2분 정도 기다려야 되네? 그래? 아이고, 뭐, 아니, 벌써 그렇게 됐나요? 혹시 뭐가 있어? 2분. 2분 기다려야 되네? 아니요, 뭐, 아니, 새 알람을 안 부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된 것 같습니다. 봐봐, 영상을 제대로 안 봤어. 위에서 아래로 뿌리라니까 그냥 중간부터 뿌리고 있어. 옆부터 뿌리잖아, 옆부터. 아. 에헤이, 다 튀네. 방금 시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진짜 얘기하고 싶은 말이 이게 제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0회가 넘어갔어요. 뜨겁지, 뜨거워.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하이빅스리! 막 이런 영상 있어요. 나 빅스리 왜 차고 온 줄 알았어. 술을 먹고서 집을 데려다 달라고 빅스리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전자기기한테. 잠깐, 이거 헹구는 동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하이빅스리! 술만 먹으면 아주 춤추고 난리 납니다. 그죠? 소리 놓지 들고 막 항상 화목한 시알람이라는 거. 뭐해 너 싸워? 잠시만요. 아. 왜 고압수 뿌릴 때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면서 이렇게 물을 날리면서 뿌리니 이렇게? 아니 마지막에 뭐야 나 안 잡는 줄 알았어. 저는 원래 좀 더 잘하는데 영상미? 뭐냐? 이게 퍼포먼스. 아 퍼포먼스를 위해서. 영상미를 위해 퍼포먼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철분 제거 하려고. 철분 제거를. 예. 자기처럼 막 그러니까 할 건 다 하는구나. 다 갖고 왔구나. 좋다 네. 하는 거네. 네. 미트질은 안 하시고. 철분... 잠시만요. 뭘 적어온 거야? 지금 철분 제거 날 거야? 예. 아 그래? 그래. 거긴 하고 싶다는데. 그래. 시켜줘. 뭐, 그래 해. 철분 제거. 그래. 예. 똥냄새 나니까 피 있어야겠다. 아 이거 루페스의 휠... 필 패스트 클리너라는 건데요. 진짜 보여드려야지. 아 예. 아 그런데요. 이제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은 걸 봤어요. 이제 욱성이 형이 도장면하고 아 도장면에도 뿌려도 된다고 해서 아 제가 이게 그래? 예.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뿌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답니다. 그래, 그 뿌려봐. 그래서 도장면도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알아서 뿌려봐, 뿌려봐. 근데 이거 제가 어쨌든 가져올 때는 이제 반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니 진짜... 반도 안 남아요. 일단 뿌려볼게요. 뿌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뿌려, 뿌려. 바디 먼저 뿌리면 되나요? 응? 바디 먼저. 아 AD 영상을 찾아봐. 그래, 너가 너한테 태훈님을 뭐라고 하시나 봐봐. 그러면 바디 아니면 어디다 뿌리려고? 아니 이 안에 아, 운전석 먼저 뿌리려고. 아니요. 유리도 뿌리면 안 되잖아요. 아 예. 아니 AD 태우님 영상을 보라니까?
우리 막내가 AD 태현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팬입니다. 더. 팬입니다. AD 거 있는 영상 좋아요 누르고 우리 거는 시작하자마자 싫어요 하나 누르고 싫어요가 얘였어? 싫어요야. 너 일로 와봐. 아니에요. 아, 이렇게 뿌려야 됨? 어떻게 뿌리는 게 좀 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질문을 왜 했어? 그러니까. 아 예. 아 여 봐봐요 봐봐요 바로 일어나자요. 와. 아닌가? 원래 약품이 이거 약품 자체가 보라색으로 나와. 아 그러네요. 저희 세라면 개인적으로 가샴푸 작업까지 끝낸 다음에 이물질이 없는 채로 일단 철부 제거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알고 계세요. 이 철분 제거들을 다 할 때 거의 헹구기 직전쯤에 이 바디를 헹구기 직전쯤에 와서 휠을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빨리 굳어버리면 뿌리나 마나가 됩니다. 이게. 그렇지. 더 상황만 악화되지. 저는 뭐 카샴푸를 또 파이어볼 걸 들고 왔네요. 유독 파이어볼 걸 좋아한대요. 아, 전에 펄 샴푸 흰색을 하셨는데 네, 이것도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조금 샴푸 향이 났는데 얘는 무슨 향이 나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양껏 넣어보고서 예. 한번 거품 돌려봅시다. 그리카들은 뗀 다음에 거품을 내시는 게 오오 시간 일어나요. 없어요 시간 그래요 자 눌러주세요. 오 빨리 빨리 시간 없다는 거 오우야 진짜 나 근데 제가 위험이 있어요. 아니, 나와. 아, 진짜 어그로 싹 끌어놓고 지금 비염이 시원한 향? 그러니까 펄 진짜 샴푸는 진짜 세차장에 엘라스틴 향들이 막 좀 막 진동을 하지. 진짜 네, 장난 아니었는데 뒤에서만 있어도 막 와 봤는데 이거는 네 파이어볼이 향이 진짜 아주 잘 뽑아내는 것 같아. 향을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좋은 자 미트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딱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알려줘. 아 미트질이요. 요 아래 이제 그립가드가 있는데요. 그립가드 한번 이렇게 싹 이물질이 있는지 밑에 있는지 한번 싹 긁어주시고 그대로 올려서 갑을 약간 주면서 펴바르듯이 하고 왁스 펴바르듯이. 어느 정도 좀 뱉다 싶으면 반대로 반대? 왜냐면 이물질이 또 없으니까 반대쪽 그래. 한번 써주리다가 다시 세죠. 아, 재질은 네 가압을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패드 이 무게 그대로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가압도 아니구나. 네 아니네요. 어우 어우 야 어우 윤활력이 진짜 어우 이제 물이 좀 차갑다는 느낌이 있다 이제 슬슬 이제 슬슬 바라보는 것도 좀 차가워. 아침에 좀 춥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감기를 잘 걸릴 테니까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예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조심을 해야지. 조심해야지. 제일 조심해. 아 알았어. 마스크 꼭 쓰고 해야지. 아, 약간 붓는 것도 조심하시고. 아 맞다. 뭐 비밀문서야? 뭐 이렇게 감춰? 우리보다 낫다 이거 적고 다니고. 뭐 저희는 일단은 뭐 얼추 이렇게 큰 그림만 그려놓고서 와서 이제 뭐 막 즉흥해서 맞춰보는 스타일인데 준비 많이 했습니다. 드라잉입니다. 드라잉 하겠습니다. 박수! 야! 드라잉 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드라잉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또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지. 아 예. 두 번 팡팡 풀어줍니다. 팡! 팡! 바닥에 묶었네. 턴 다음에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하는데 유리 먼저.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할까요? 예. 아 예. 하시죠. 예. 이제 허락을 맡고 해야 됩니까? 아 잘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천장 잘 닦았어요. 예? 천장 해봐. 천장. 아, 천장. 따. 나쁘지 않네요. 뭐. 드라잉은 그래도 자동 세차. 이 전차를 이제 자동 세차를 많이 돌렸는데 아.
그때 드라잉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라잉은 또 할 줄 안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동 세차하는데 그 드라잉까지 하고 나오는 분이면 뭐 이게 희한해 이게. 아니 근데 물때 없애려면은 드라잉은 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잉 타월은 제 생각에 다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너 지금 물때 가르침 받은 거야. 물때 걱정하는 사람이 자동 세차를 돌리고 있잖아. 자, 타이어 드레싱을 바른다고 해요. 아 저희가 우선 드라잉을 다 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가져온 게 노엣의 타이어 샤인입니다. 타이어 샤인.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저희가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네, 그때 들어와서 처음 써봤는데 언제 써봤냐고 했잖아. 그때 그냥 몰래 쓴다니까 이렇게. 아니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제 분사 시공이랑 어플 시공 그 외에 아 분사 시공, 어플 시공이 있어요. 근데 어플 시공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타이어 드레싱을 묻혀가지고 이제 발라주는 형태인데 얘는 분사 시공도 돼요. 그래, 네. 뿌려봐. 난 아직 저는 아직 이게 뿌려보거나 뭐 이게 해보질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게 편할 것 같다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뿌려보세요.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 이게 올해도 가요. 그리고 낭낭하게 뿌리겠습니다. 낭낭하게. 이게 좀 흰색이 이렇게 남는데요. 이게 마르면서 검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휠에도 뿌리라고 혹시 돼 있니? 그런 거 같진 않네요. 그래요. 뭐 일단 휠에도 굉장히 다 묶고 이렇게 뿌리니까. 아니. 타이어 외에도 고무, 플라스틱, 그러니까. 표면에도 아. 고무랑 플라스틱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타이어 프리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결과물은 진짜 좋습니다. 한번 좀 이따 보세요. 그래 알았어. 알고만 계세요. 이렇게 발라놓고 주행을 하면은 이제 튑니다, 여러분. 아니요, 마르면 안 튀었어요.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아, 마르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드라잉을 하고, 왁스입히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맞다. 아, 왁스 작업하기 전에 먼저 해라.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먼저 하면 이제 마를 시간을 주니까. 3번에. 네. 그래, 그러니까 앞쪽 가서 어플로도 한번 해보자. 아, 예, 좋습니다. 얘가 여자 있을 때는 이렇게 산만하지 않다고. 점잖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막 그 술 한 잔 먹을 때도 막 혼자 춤추다가 막 이런 거 춤춘다고 이런 거. 되게 이쁜 여성분이 잠시만요 이러니까 갑자기 그리고 이러다가 또 그분이 가니까 막 일단 그 영상 보시고 앞에 타이어를 작업해볼게요. 아, 두야. 방금 영상처럼 좀 점잖게 해봐. 아니 방금 영상은 되게 정신없었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분 왔을 때의 느낌처럼 잠시만요 아닌 척하고 있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그러면 이번에 어플에 발라보겠습니다. 그래요. 어플을 이용해서 발라보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이거 또 처음 써보는데 어플을 이용해서 조금 더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 없는 것 같아요. 어플. 아우. 이번엔 너무 많이 먹네. 잘 쳐발라줘요. 네. 아, 근데 광도는 그냥 잘 올라오는 것 같네요. 제품이 이게 말랐을 때 광도가 잘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 그러면 최근에 발랐던 게 이거야? 예, 맞습니다. 광도도 좋고요. 오래 가더라고요. 지속력도 좋아요. 방어성도 괜찮네요. 아까 헹굴 때 좀 보니까. 대망의 왁스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워시왁스를 오랜만에 보네요, 저 지금. 진짜 오랜만에.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가 이제 QD입니다. 근데 이제 전에 라보 코스메티카를 발라놔서 실런트를 발라놔서 실런트를 발라놔서 QD 제품을 간편하게 사용하려고 하고요. 이 제품이 좋은 이유가 제가 이제 좀 세차를 아직 좀 초보다 보니까. 이물질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물질 제거까지도 조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세정 적당한 세정력. 네, 세정력. 어째 좀 저 시킨 것 같네요 저희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가 갖고 온 겁니다 저거. 아니 근데 네 이거 제품을 보다 보니까 네 그게 된다고 해서
그래요. 냉큼 가져왔습니다. 냉큼. 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저게 항공기에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행기에다가 쓸 수 있는 제품이다 하면 거의 다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믿고 써도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나갑니다. 잘 나.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해? 아, 물류 담당자. 거의. 됐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작업성도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뿌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근데 오? 괜찮지? 네. 어? 광도도 올라오네? 사람 당연하지, 왁스인데. 아, 올라올까? 당연하지. 근데 진짜 좋은데요? 아, 뿌리자마자 거의 바로 올라옵니다. 오, 네네네. 그거 눈에 넣어도 돼. 정말요? 인기 무리한 거야. 진짜로 하늘에 맹세하고 정말 그 눈에 넣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진 않답니다. 그만큼 안전한 뭐 성분을 썼다고도 하는데. 아, 그리고 태양에도 엄청 강하고 자외선에 좋지. 아, 그래서 항공기에도 들어가는군요. 그렇지. 아. 코스메틱 에어로 코스메틱 만져보면 되나요? 아, 진짜 올라오네요. 아,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좋은 왁스입니다. 아, 네, 진짜 좋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몰라, 내버려둘 거야. 얼룩 나게 내비둬. 아, 도와주세요. 전화가 왔다. 나 할 말 있어, 일로 와봐. 아, 맞아. 얘기 좀 하다가 형들. 어. 비즈니스 얘기 좀 해야 돼가지고. 오늘 저녁 뭐 먹지? 아, 그러게 말이다. 굳는데? 아, 저녁이 제일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아, 차돌박이? 야, 근데 이거 아, 타이어왕 텍스처 괜찮다, 진짜. 아, 붙는데. 자, 모든 세차가 끝났습니다. 아, 나이스. 휴. 소감이 어때요? 아, 진짜 우선 이렇게 길게 세차를 제 차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드네요. 그렇지만 보람 있습니다. 보이차가 좀 깨끗해졌으니까 광도 올라오고 타이어도 삐까삐까 반짝반짝하고요.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만족도는 진짜 최고입니다. 힘들지만 자기의 만족도는 최고다. 아, 네. 그렇습니다. 되게 그 세차 끝내주고서 듣는 말 중에 굉장히 기성적인 말이잖아, 이게. 가장 아, 마음에 들고요. 아, 깨끗해져가지고. 근데 진짜 스릿감 좋고요. 네. 광 올라오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세알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인스타에서는 아주 굉장히 핫한 친구를 우리 막내 오늘 세차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역시나 뭐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몇 점일 거라고 생각해? 본인이 100점 중에 혹시 보면은? 아니, 배울 게 많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몇 점? 점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점수는 80점? 80점? 어, 높다. 난 한 30, 40 정도? 난 내 자신한테? 노력을 했잖아. 그래서 80점을 주겠다? 네, 아, 저의 노력이 아, 80점. 그렇다. 아. 항상 그냥 본인의 눈이 허락할 때까지 딱 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끝내는 게 세차의 끝이고 뭐랄까 그 세차의 방법도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몸이 시키는 본인의 머리가 기억하는 프로세스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치, 본인이 뭐, 만족하면 그게 다이지 뭐. 늘상 막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뭐 차량의 수호를 걱정해서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난 진짜 더러운 거 깨끗하게 하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접니다. 그래요. 뭐 가만히 있어. 멘트 치잖아. 그러니까. 분명 말을 끊어. 아, 너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지금. 소주 땡겨. 어, 아 먹어야겠다. 죄송합니다. 너 빼고. 하여간 세차의 방법은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른 거고 뭐 세차의 용품에 대한 선택 또한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디테일링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 하여간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새알람의 식구들도 점점 늘어가면서 이렇게 좀 재밌는 콘텐츠도 만들게 됐고 오늘은 정말 아무런 정보 내용이 없었는데 그냥 재미였지 뭐. 아니 정보 있죠. 저에 대한 정보. 졸려. 다음에도 더 세차는 항상 즐거운 거다라고 전달할 수 있는 새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좋은, 재밌는, 즐거운, 감성적인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출연하게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